자,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로아 돌잔치 프로젝트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한복 피팅 하러 왔습니다. 가자, 로아. 갑시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 사장님께서는 저희에게 어울릴 만한 한복들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기 새로 만든 거예요. 와, 되게 예뻐요. 색깔 마음에. 네, 저 남자애 거 만들어 놓고 예뻐서 얘도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로아가 이제 돌잔치에서 돋보일 것 같아가지고 디자인해서 제가 만든 거라서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해요. 로아 특별한 거 있을 거예요. 이 매장의 대여 비용이 비쌈에도 저희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최고급 실크를 사용한다는 점도 주요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특별한 디자인이라는 게 가장 컸어요. 이렇게 돌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실크의 은으로 된 거예요. 아. 저희는 다 실크 제품, 다 좋은 거 맞습니다. 와. 와. 아, 너무 이뻐. 아, 모자 되게 많다. 아이고 이뻐라. 핑크도 잘 봤네요. 뭔들. 핑크도 예뻐요. 로아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네. 하나 고르기 힘들 정도로 한복이 하나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아, 입으로 또 들어. 나이. 입으로 또 들어. 나이. 옳지, 좁다. 여러 벌을 피팅하는 게 아기에겐 힘들었을 텐데 웃어주는 로아가 너무 고마웠어요. 코노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응? 아주 기저귀 가방을 헤집어 놓으셨군요. 엄마가 피팅하러 들어가자 애타게 엄마를 찾는 로아. 로아야, 고개를 들어 앞을 보렴. 아빠 안 보이니? 엄마다. 엄마다. 엄마 이쁘다, 그치? 로아야, 엄마 봐봐. 엄마 예쁘다. 색깔 되게 잘 어울려요. 이야. 예뻐요. 잘 어울려요. 괜찮아? 네. 캄캄캄. 저희가 지금 이제 한복 피팅이 끝났습니다. 무려 지금 3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입었던 한복들 중에 저희 결혼 웨딩 드레스를 빼고 가장 고급집니다. 그 사장님도 직접 이렇게 디자인하셔요. 로아도 사실은 로아 이번에 신상 입을 거예요. 로아 입을 것도 신상. 신상? 로아도 처음 입는 거예요. 네, 새거입니다. 아플라우스, 아플라우스, 아플라우스. 로아야, 잠 잘 자고 왔어? 피곤해? 아, 그래요? 아니, 친동생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 지금 보니까는 닮으셨네요. 로아는 돌잔치에서 노란색 한복을 입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은 핑크색 한복을 입고 했어요. 핑크색도 너무 예뻐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약 가능한 시간이 이른 아침밖에 없더라고요. 로아가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스태프분들의 노력으로 로아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귀여워요. 처음 찍는 거. 제일 고생했어. 콘로아. 아이고, 졸린데. 제일 고생했어. 이 정도 졸리면 화 많이 낼 텐데 화도 많이 안 내고. 그치? 아우씨야, 짜짜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났네. 저희는 오늘 로아 돌잔치 때 입을 린다 드레스를 보러 왔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드레스 입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치. 한복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해서 이 드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린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래서 곳에 왔습니다. 기대하세요. 린다의 드레스를 빌리기 위해 청담동에 위치한 웨딩샵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진열되어 있는 웨딩 드레스들이 와. 박수. 우리가 박수 친다. 우리가 린다 씨가 한복 웨딩 드레스 말고 이런 드레스를 입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볼 기회가 없었는데 아름답습니다. 고마워요. 드레스가. 아 그래? 자, 짠. 입니다. 오빠는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나? 응. 난 당신이 입으면 다 이쁘지. 아니 솔직히 말해. 이거? 응. 자, 세 번째 드레스입니다. 이쁘죠? 공주님 같아. 이거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 지금까지. 응. 제일 잘 어울리고. 너무 이뻐요. 이게 제일 이쁘다. 마음에 들어? 응. 결혼식 한 번 더 해야겠네. 자, 마지막 드레스고요. 저는 돌잔치 때 이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쁘다. 이쁘죠? 로아, 이제. 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드레스는 너무 예뻐서 그냥 바로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 로아 판넬이 왔습니다. 로아 판넬. 내일 돌잔치에서 쓸 판넬. 성장액자. 성장액자. 건로와 12개월 동안 어떻게 커왔는지 이렇게 액자도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로의 첫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로얄 젤리도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100% 국내산입니다. 돌잔치 당일에도 짐이 많기 때문에 큰 짐들은 하루 전에 미리 식장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로아 드레스가 왔습니다. 로아 신발? 응. 이거는 내가 원했던 거, 이 메인. 당신이 이건 당신이 원했던 거야? 응. 귀엽잖아. 응. 로아야, 로아 드레스야. 로아야, 맛있어? 오빠는 어떤 거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그거 이쁘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로아 생일입니다. 야, 지금까지 저희가 로아 생일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했는데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너무 힘들었고 오늘 다 끝나고 아마 오케이 엄청난 짐이 맞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꽤 있었어. 네. 아무래도 저희 첫 달이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린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부담감이 많았는데 오늘로써 끝입니다. 이제 저희는 헤어샵에 왔어요. 이제 여기서 헤어하고 메이크업하고 이제 돌잔치 식장으로 가면 됩니다. 드레스샵이 청담동이라 헤어샵도 같은 청담동에 있는 샵으로 예약했습니다. 지금 린다는 변신한 트랜스폼. 어떻게 트랜스폼하는 건데? 괴물에서 이쁜 여자로? 전 가끔 제 목숨이 하나인 걸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아도 하고 싶어? 넌 안 해도 이뻐. 와, 누구 와이프인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따봉. 와, 엄마 봐. 엄마 이쁘다. 이야. 엄마님 저 보시면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저도 이제 끝났고 린다도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돌잔치에 이렇게 풀 드레스 입은 거 처음 진짜? 네. 근데 네. 근데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한국 웨딩드레스 입어서 이런 드레스 입고 아 진짜요? 이걸 마지막 티에 입어서 입어요. 마지막 입어요. 이마에 하는 키스의 의미는 영원한 사랑. 그래서 로아에게 가장 먼저 이마 키스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플라. 어우 이쁘다. 어우 좋아. 됐습니다. 사진 다 찍으면요. 네, 잘 나왔어요. 계좌로 5만 원씩 입금해. 그 계좌는 제 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박수. 사랑하는 박수. 가요. 한 번 더. 하나, 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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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야 돼. 어른들은 여기 보고 있을게요. 축하해. 이거 누가 샀어요? 제가 선물로. 진짜요? 다이어리. 와 진짜요? 너무 이뻐요. 와 진짜 마음이 편지네. 애기 입고 사진. 로아를 사랑해 주시는 로아의 랜선 삼촌 이모들과 로아의 첫 생일을 함께 하고 싶어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로아 부부 로아 바로 올게요. 옳지, 좋아요, 됐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앞으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제 로아 첫 번째 생일 파티 돌잔치 시작할 거예요. 한국에는 돌잡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첫 돌에 돌상을 차리고 아이에게 마음대로 골라잡게 하는 것을 말하죠. 아이가 어느 것을 고르는가로 그 아이의 장래 운명을 점치는 풍습입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돌잔치 하이라이트 돌잡이 진행할 건데요. 하나씩 들어서 우와 보여주세요. 먼저 팽인데요. 팽이는 운동신경 좋으라고 해서 운동선수 의미예요. 네, 그 다음 뭐 있을까요? 네, 그 다음은 주사기인데요. 의사선생님, 수영 의사선생님 대라고 올렸어요. 네, 판사범이죠. 우리 훌륭한 판검사 대라고 올렸어요. 네, 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예요.
네, 엽전인데요. 엽전은 재봉을 의미하죠. 우리 아가 부자되라고 엽전 준비했어요. 네, 그 다음은 실타래인데요. 손재주 좋아서 예술가. 예술가 되라는 뜻이에요. 마이크! 연예인, 많은 엔터테이너 의미하고요. 네, 마패예요. 마패는 고위관직을 의미해요. 그래서 CEO, 국회의원, 대통령이고요. 네, 마지막 연필은 공부 잘해서 훌륭한 학자, 교수님 되라는 뜻이에요. 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할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로아야 잡아라!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세요. 다 같이 외칠게요. 하나, 둘, 셋! 로아야 잡아라! 로아는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딸입니다. 제가 결혼을 또 늦게 했고 마흔이 넘어서 얻은 첫 번째 딸이어서 의미가 좀 남달라요. 소중한 딸인 만큼 로아의 이름 그대로 아름답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키우도록 부모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냅 촬영을 해준 용수 삼촌은 사실 로아가 린다 뱃속에 있을 때 저희 만삭 사진을 찍어준 작가님이세요. 그때의 인연으로 로아 돌스냅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첫 사진과 첫 생일의 사진을 같은 작가님이 찍어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의 부탁에 흔쾌히 로아의 신발을 선물로 들고 3시간 거리를 달려와준 용수 삼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로아야 사랑한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평생 하나님 뜻 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우리 천사같이 이쁘고 아름다운 로아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늘 어디 가서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함을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가씨로 자라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로아 생일 축하하고 삼촌은 로아 뱃속에 있을 때 봤었는데 이렇게 돌 때 다시 처음 만나네. 너무 반갑고 축하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나중에 또 보자. 넷. 로아 해피 버스데이 축하해. 생일 축하해 로아야. 우리 로아 항상 건강하고 계속 예쁘고 이렇게 잘 그룹 하면 좋겠는데 로아 엄청 사랑합니다. 로아 사랑해. 엘기모기 이모. 로아야 1년 동안 진짜 아주 잘 예쁘게 컸어요. 이모랑 삼촌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잘해주고 이대로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요. 축하해요. 축하해. 로아야. 로아야 생일 축하해. 로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겸손, 감사.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로아가 되길 엄마 아빠는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길.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